야몽 부동산의 기록입니다. 잠깐 봄인듯 싶었더니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해서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오늘은 강남 쪽에 있는 건물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다운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건물 시장은 좀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 그러면 주택시장과 상업용 시장 이렇게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주택시장을 대변하고 있고요. 상업용은 이제 건물, 빌딩이 대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지지난번 다 주택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오늘은 상업용 건물, 작은 건물. 작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강남에서는 이제 100억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초심자들의 경우에 항상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게 매스컴이나 언론 또 이제 본인 주변에 지인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닌데 뭐 이렇게 불경기인데 이렇게 늘 이제 질문도 하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용 시장은 2006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승이냐? 아파트처럼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런 상승. 10년이란 텀을 두고, 뭐 7, 8년이란 텀을 두고 하는 이런 상승이 아닌, 상업용 건물 시장은 2006년 이후로는 계속 계단형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평균 잡아서 1년에 연 10%씩. 강남 3구, 4구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강남 4구를 제외한 타구의 경우는 그 지역의 메인이 되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 10%의 건물 가격 상승이 평균적으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 얘기를 뭐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참고하셔서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 상권 지역 또 강남 4구에 계시면 강남 4구의 기본적인 상업용 건물의 오름세를 최근 10년간을 또 5년간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은 좀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아실 수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사무실이 여기 이렇게 매봉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봉역, 여기는 양재역입니다. 양재역. 여기가 이제 타워팰리스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재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쪽 강남 3구의 이제 건물들을 많이 취급을 하니까. 물론 취급하는 건 전국구이지만 그래도 강남 3구의 건물이 가장 많이 거래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양재역은 전철역이 두 개죠. 매봉역 3호선이고 이쪽 도곡역으로 올라가면 도곡역도 전철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가 매봉역인데 요 매봉역을 기점으로 상당히 고급 주거지역이 분포돼 있습니다. 여기가 타워팰리스가 알다시피 고급 주거지역이고 올라가면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매봉역을 기점으로 도곡역, 대치역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빌딩이 요런 섹터예요. 이렇게를 주로 찾습니다. 왜?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자주 가볼 수도 있고 사실 건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로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이동 안산을 다녀왔는데 손님을 모시고 어디에 건물이 있든지 그 건물이 멀다고 해서 관리하거나 취급하기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뭐 멀다고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일반적인 정서는 이제 가까워야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를 찾습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재동이 되겠고, 요렇게가 이제 도곡동이 됩니다. 요 아래는 이제 개포동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확대해서 요렇게 개포동까지 건물을 찾게 됩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전체를 계속 얘기를 하면 드시는 분들이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아무리 어려운 공부를 해도 기준점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까? 수학이 아무리 힘들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출발이 되듯이 이렇게 좀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평당 여기보다 한 2,000에서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택은 주택지의 경우는 1,000에서 2,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양재역과 매봉역 중간에 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중소기업들의 사옥이 많이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에 사거리에 있는 물건을 소개드리려고 확대를 좀 해보면요. 여기가 양재천인데요. 양재천을 건너기 바로 전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 여기가 이제 이게 대로 사거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코너 건물이 있습니다. 이 코너 건물인데 이 코너 건물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너 건물의 위치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교육개발원 있고 교차로인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코너 건물이 있습니다. 큰 대로에서 보이면서 이쪽에 중소기업들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재천이 되겠고요. 이 건물은 토지가 91평이 되겠습니다. 3종이면서 사실 초심자로 상업용에 진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몇 종이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상업지역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몇 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시장에서는 2종이냐 3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에 현재 있는 상태로 거래가 되는 게 전체 거래량의 90%쯤 됩니다. 그러니까 3종이 주는 의미는 용적률을 더 준다는 의미잖아요. 용적률을 2종보다 50%를 더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신축을 하려고 할 때 50%를 더 지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신축할 때 얘기예요. 건물 시장에서 신축을 하려고 들어오거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손님들은 10% 정도 보입니다. 10% 전체 건물 시장에서. 물론 수치로 정확히 따져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경험상 전체 건물 거래에서 건물 시장에서 신축 시장이 차지하는 것은 한 10% 정도 되지 않나. 그렇다면 3종 주거를 따지면서 2종 주거를 따지면서 준주거를 따지면서 들어가면 건물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건물을 살려고 하는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종을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2종도 상업지역과 똑같은 시세로 거래되는 게 테헤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초심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용상황은 상업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땅의 접한 면 모양을 얘기합니다. 광대 소가 이게 큰 대로에 그리고 작은 각 작은 각으로 이제 소로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로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10m 정도가 넘어요. 자, 땅의 모양은 사다리형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건물을 소개드리면서 이렇게 조금 초심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2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 6층에 지하 1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올근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올근생. 대지는 92평. 건축 면적은 45평이니까 92평에 실제로 쓴 거는 50%를 썼습니다. 50%. 그러니까 3종이면 건폐율이 50%니까 거의
50%를 쓴 거죠. 연면적은 323평입니다. 아,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29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하에 대한 면적이 있어서 그래요. 지하에 대한 면적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더 많이 지어진 겁니다. 세대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건축물이 지상 6층 사무실, 4층도 사무실인데, 이거는 그 왜 그러냐? 허가를 낼 때 이렇게 허가를 냈던 겁니다. 현재 사용은 사무실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 3층 사무실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2층과 1층은 제과점, 카페, 커피숍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을 같이 사용했고요. 지하는 이제 역시 저렇게 근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축 연도는 93년도 건축. 요 대목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관례상 25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건물값을 산정을 해요. 물론 우리가 건물을 사서 내가 등기를 하려고 취득세를 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건물의 이제 건물가의 평가액을 또 해요. 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별개이고, 건물 시장에서 우리가 건물을 시세를 놓을 때는 25년이 지난 건물도 일반적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땅값으로 산정해서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은 이렇게 광대로에서 또 소로를 낀 이렇게 사다리꼴형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얼마쯤 될 거냐? 가격이 시장에서는 160억에 떠 있습니다. 160억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 안에서도 많은 업자들이 있죠. 부동산 뭐 중개인 또는 뭐 컨설팅 또는 아니면 뭐 그 지인들 간에 또 소개를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어찌됐든 이 부동산 시장 안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35억 이 사이에 시장에서 막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중간에 140억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이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그 물건의 가격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게 주인의 가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 이 가격을 불렀던 이 가격을 불렀던 이 가격을 불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테이블에 들어가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중을 하는지,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겨요. 뭘 놓칠까요? 건물의 실제 가치, 건물의 실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려고 하는 이 순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보실 때 숫자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의 위치와 건물에 앉은 자리, 건물의 모습이죠. 모습. 이것은 앉은 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건물의 임대 구성. 임대가 무한정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의 가격에 집중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집중하지 않고 건물의 가격부터 늘 집중이, 얼마짜리예요? 그래, 건물을 보여드리면 저 얼마짜리예요? 저 건물의 위치에 대한 느낌도 아직 안 오는 것 같고, 건물에 대한 모습도 아직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임대 구성에 대한 것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얼마짜리네요. 그리고 자료로 보내달라고 해요.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건물을 보지 않고는 사실 그 어떤 건물에 대한 평가의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자료를 막 보는, 아, 좋은 부분이 있어요. 로드뷰를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거 보면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한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를 지정을 하셔서 그 지정한 전문가와 함께 건물을 찾아서 보시고,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 가지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때 가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충의 윤곽은 알고 가죠. 100억대. 왜? 내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찾습니다. 내가 뭐 200억짜리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으니까 부동산은 100억짜리 찾는 사람한테 500억짜리 안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손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마음속에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 부동산이 나랑 처음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아, 이 손님은 오, 뭔가 좀 진정성이 강하고 좀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단순한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접근에 있어서 상대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부동산도 손님을 대할 때 1부터 10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반대로 똑같아요. 손님도 상대 부동산에게 내가 이 건물을 잘 의뢰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브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대지가 91평에 6층에 마이너스 1층 건물에 올근생에 월세와 보증금의 경우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시중에 160억서부터 135억 사이에 알려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건물주께서 뭐 이 방송을 봐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으실 테고 또 방금 설명드린 대로 건물을 사시려면 또 아니면 부동산 업자가 이걸 볼 수도 있겠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기준이나 참고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상업용 건물 크지 않지만 강남구의 이제 강남구 아래쪽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양재동입니다. 위치는 이제 행정구가 양재동인데 양재동에 있는 건물을 광대로에 있는 건물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소개하면서 초심자분 초심자라 그러면 건물을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도 초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건물은 다섯 개가 넘어가야 그 중에 한 개는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는 네 개 사고 다섯 개째 다 팔아서 한 개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기준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야모 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